답답하고 귀찮기도 하고 해서 손이 많이 가거나 구입하기가 어려운 재료거나 아니면 보관하기가 나쁘면 안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는 너무나 쉽게, 저는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 중에 100% 그대로 고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은 젊은 사람들까지도 쉽게 이거를 이렇게 지금에 맞는 뭔가를 맞춰서 이어갈 수 있나,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서 사서 바로 그냥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드린 이거는 이따가 이제 상세하게 설명하겠지만은 첫 번째 드리는 거는 수문탕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 이름을 동안탕이라고 바꿨어요. 왜냐하면 이걸 먹으면은 거기에 설명해 보면 얼굴이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그거를 책에는 제가 해석을 그렇게 안 했는데 복사꽃처럼 얼떡거리하게 아주 분홍색으로 이렇게 13살짜리 어린아이처럼 얼굴을 늙어서까지 유지를 한다는 그런 이제 정말로 젊을 물리지 않은 음료가 오늘 첫 번째 드리. 근데 좀 이렇게 좀 대접을 많이 하려고 이 가루를 내가지고 쉽게 그냥 탄 거거든요. 재료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거를 가지고 한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쉬는 시간에 드릴게요. 세 가지를 다 먹어야 되니까 시간은 너무 짧고 한 3년을 공부해야 될 걸 한 시간 만에 하려고 하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꿀에 탔는 거예요. 꿀에 여기에 계피, 생강, 감초 조금 넣고 있는데 마트에 가면은 가루 다 팔아요. 근데 그거 나는 몸에 나빠서 싫어하는 사람들은 뭐 한살님이나 인터넷 보면은 비싼 가루들이 있어요. 생강도 유기농으로 했는 뭐 이런 걸 하든지 아니면은 마트에 바로 앞에 오늘 가다가도 보면은 생강가루, 계피가루 다 있어요. 그걸 집에 있는 꿀에다가, 이 꿀은 산청에서 이제 받은 꿀이거든요. 잡화꿀을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그냥 개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 저기 뒤에 보면은 저 병, 빨간 뚜껑 병 좀 주세요.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가루 같은 걸 이렇게 할 때요, 설탕물 청에다가 하면은 이게 금방 섞여요. 한데 꿀은 생각보다 이렇게 안 섞여요. 그래서 하면은 이게 안 세면은 한 번씩 이렇게 덮다가 이제 하면은 한 보름 되면은 색깔이 똑같은 건데 이렇게 진하게 여기 우러나요.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 조지원 선생님께서 이걸 하나씩 나눠 드릴 텐데요. 요거를 보통 뜨거운 물에 타서 먹는 건데 이게 맛이 어떤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살짝 맛을 보세요. 맛보고 나면 다 드시면은 또 뭐 더 갖다 드릴 수도 있고, 여기에 음료 세 가지 더 드시고 싶은 건 달라고 하면은 충분히 더 드릴 수 있거든요. 맛을 보고 그 다음에 뜨거운 물 갖다 주면은 거기 한번 타서 드시고, 더 필요하면은 더 달라고 얘기하시고 뒤에 또 있으니까 갖다 드셔도 되고 그렇게 하는데, 계피, 생강, 뭐 감초 이런 것들은 이 성질이 열성이에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겨울에 여기 감기하기 좋고 몸이 따뜻하게 해주고 회복이 되고 면역력을 이렇게 강화시키고 이런 것들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만들기 쉽고 한데, 아니 나는 생강 맛을 너무 싫어해 하면은 생강 조금만 넣든지 안 넣으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꿀에다 타서, 저는 아침에 따뜻한 물 먹고 또 뭐 다른 거 하나 먹고 이거를 한 숟가락 딱 먹어요. 이렇게 타먹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그래 한 숟가락 그냥 쑥 먹고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드시는 분은 이 가루를 꿀에 너무 많이 넣으면은 아우 여기가 막 좀 진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가루를 조금 적게 넣고, 만약에 타서 드시는 분은 가루하고 이렇게 좀 많이 넣어가지고, 이제 이게 식미라 하잖아요. 자기의 입맛에 따라서 이거는 바꿀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생강, 계피,
감초 이런 것들은요, 그 한약재 중에 상약이에요. 왜 상약이냐면은 가장 좋은 약이거든. 어, 녹용인 삼이 더 좋은데? 가장 좋은 상약을 뭘로 치느냐면은요, 부작용이 별로 없어. 그리고 누구든지 먹어도 좋아. 그러니까 이게 가성비가 가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겨울에 이것만 한 가지 가져가도 너무들 괜찮아. 이따가 이거 비율이 딱 마음에 들면은 마치고 난 뒤에 물어보시면은 제가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뭐 여러 수십 번이 아니고 백 번 가까이 먹어봤을 거 아니에요. 가장 적당한 맛, 거기에 대한 비율이기 때문에 이따가 이제 물어보시는 분은 전부 다 따로 수업 시간에는 그렇게 하면 진행이 안 되니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중간에 한번 여기에 있는 또 이제 한데 이렇게 분홍빛이 나는 음료가 있는데 어제 제가 콩을 좀 잘못 삶아가지고 한데 이것도 이따가 얘기할 때 오늘 마트에 가서 이걸 할 수 있는 것도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이제 콩도 삶고 뭐 오미자도 이제 밤새 해가지고 내리고 했지만은 그렇게 안 하고도 지금은 그래서 서유구의 이 그 정조지 책은요 우리가 왜 만날 사람 꼭 만난다 하잖아요. 근데 사람뿐만 아니고 책과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수백 년 전에 있던 것이 완전히 땅속에 잠자고 있다가 지금 임원경제연구소에 1회, 2회, 3회 하셨던 분들이 정말로 요즘은 있기 힘든 그냥 거기 들어앉아서 이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발만 이렇게 들여놓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책이 조선시대 때 그때 이렇게 열려 있었다 해도 해먹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고 써먹을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최고여가지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임금보다 더 정말 잘 먹고 더 재료를 쉽게 살 수 있고 세계 어느 나라에 지금 재료가 거의 다 이 책에 있는 것들은 중국이나 아니면 서방이나 이런 것들의 재료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그거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한테 우리 후손들한테 딱 맞는 책이 임원경제진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도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기가 막히고 만날 사람이 만나는데 만날 책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한테 정말로 더더돌도 말고 이 시대에 딱 맞는 이걸 만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쉬시고 들어오시면은 시작하겠습니다. 요거 맛보시고 물도 한번 다 드시고 전부 다 더 드셔도 됩니다.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 화장실 조금만 더. 예예. 예. 한 5분 정도만 더. 예예. 예. 예예예. 아,
비율은 이따가 맞추고 난 뒤에 그때 이렇게 아 지금 막간대에서 비율 가르쳐 드릴게요. 비율, 여기에 비율은 여러분들이 또 자기들 입에 맞춰서 바꿔도 되는데 이건 생강가루 4개. 요거는 뭐 몇 그램 이게 아니고 비율로만 생강 4개, 계피 1개. 아니요. 그 이제 그 비율로만. 예, 생강 4개, 계피 1개. 그다음에 감초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감초는 2분의 1이나 3분의 1. 이 감초가 굉장히 단맛이 많고 향긋한데요. 그게 많이 들면은 또 맛이 역해요. 그리고 계피 같은 경우는 향기가 굉장히 좋은데 이 계피나 생강이 몸을 따뜻하게 하는 열성이잖아요. 따뜻하게 하는 건데 계피 같은 경우는 맛이 어떤가요? 계피 맛이? 매워요. 매워요. 또? 어쨌든 좋아요. 계피는요, 가장 강력한 맛이 저는 이제 해본 결과 단맛이에요. 왜 단맛을 사람들이 모르냐면은 금방 먹었기 때문에. 만약에 계피가 있으면, 좋은 계피가 있으면은 이 뜨거운 물에 담아가지고 유리병에 해서 있잖아요. 하루 저녁 먹어보세요. 먹고 난 뒤에 다시 또 넣고 하면은 며칠을 먹어도 되는데 너무너무 달아요. 너무너무 단맛이 우러나기 때문에 계피는 정말 단 걸 좋아한다면은 계피가 그러니까 생강, 계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매운맛이죠.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 예, 그 지금 여기에 보면은 저는 세종대학교 이제 요즘은 뭐 휴머니티 칼리지라고 얘기하는데 교양대학입니다. 예, 교양대학에 학생들한테 차문화를 가르치고 대학원에서는 한국 전통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차 이렇게 공부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이 전통 음료라든지 테이블 세팅이라든지 이 관련된 음식 또 이런 것들을 티푸드라고 얘기하죠. 티 테이블 세팅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는데 책을 예, 이런 관련된 책을 두 권을 썼는데요. 거기에는 관련된 음식 티푸드라든지 음료 이런 것들이 한 180가지 정도. 그리고 이제 그거는 레시피를 제가 적어도 한 가지에 서너 번 내지 100번은 만들어 본 레시피들입니다. 이따가 혹시 필요하신 분 계시면은 마지막 날 이렇게 뭐 주소 이렇게 하면은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이제 좀 촉박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조선시대 고조리서가 조리서 책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몇 건 안 될 것 같아요? 많았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방마다 있고. 예,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묻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찾아내지 못했는데 오늘은 제가 이 논문을 쓰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중요하게 이렇게 본 것 중에 41개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우리나라 고조리서에서 음료가 어느 책에 몇 개가 있는지 그걸 조사를 했었어요. 그렇게 이제 조사를 하면서 음청지류 이렇게 하고 세 번째는 보면 그렇게 해보니까 이 이번경제지에 정조지에 가장 많은 음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거기에서 소개한 음료가 그 61개가 있는데 저는 그 여기 소개한 음청지류 이외에 또 정조지 안에 있는 다른 부분에서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아흔 세 가지가 있는데 아흔 그 세 가지 중에 보면은 더 이렇게 세분화 시키면 100가지가 넘어요. 이 책 안에 정조지 책 안에 마실 거리가 100가지가 넘는다. 이제 그걸 이제 소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이분이 이 서유부 풍섭이 해가지고 다섯 가지로 나눈 이 분류보다는 제가 이제 이따가 이유를 얘기하겠지만은 다시 현대적으로 좀 분류를 새로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다시 분류하고 그거를 한 100가지 정도 사진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데 이 사진은 작년 재작년에서 1년 반 가까이 월간지에 한 그 연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10페이지 이상 연재를 했기 때문에 사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사진이 이제 또 전문가가 찍었기 때문에 보기도 좋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하나에 거기에 재료 또 이렇게 음료 한 개 한 개 뭐 상세하게 소개는 못하지만은 음료기라도 이런 것들이 와 우리나라에 이렇게 소개됐던 음료가 100가지도 넘어 이제 이런 것만 해도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또 혹시 자녀분이나 여기 있는 분 중에 이런 관계를 해서 뭐 사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전통 음료를 가지고 현대화시켜서 돈벌이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런 재주가 없어서 그거는 못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저한테 레시피를 가져가는 사람들도 많고 또 이런 걸 물어보면은 제가 뭐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겠는데 조선시대 고조리서는 한 5분 정도 앞 시간에 있던 조원철 교수님께서 대학원에서 저 고조리서를 가르치는 분이세요. 그래서 5분 정도 짧게 먼저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음식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음식 또 저술 분야에도 또 한국 문화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 명지대학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에서 이제 고조리서 연구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조리서 연구라는 과목을 제가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관계에서 저는 좀 부탁을 해서 듣습니다. 조선시대 고조리서로 물론 뭐 이 이전에 있었던 것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발견되었던 것들만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 이제 그 책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많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여성들은 한문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양반집 그 여성들도 그래서 대부분 이제 남성들의 전유물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한글로 써진 것들이 이제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한 것이 1443년에 만들어서 1446년에 반포를 하면서 한글이 이제 보편화되어 가지고 한글로 기록된 책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15세기 이제 1450년에 전순이 이런 분들은 전부 요즘 말하면은 청와대 조리실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청와대 조리실에 있던 그런 그 사람들이고 왕의 음식을 이제 관계했던 사람들이고 대부분이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여성들의 머리를 만지고 옷을 만들고 이러는 것도 남자들이 많이 하잖아요. 지금도 옛날에는 궁중의 음식들도 대부분이 남성 요리사들에 의해 지금도 호텔 뭐 주방장들은 거의 남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음식하는 거 우리가 조선시대 들어와서 뭐 남자가 뭐 부엌에 가면 뭐가 떨어진다 뭐 어쩌나 해서 이 여자들의 이 영역을 안 하려고 그래서 그렇지 남자들도 풍속 소유구 같은 경우도 직접 부엌에 들어가서 어머니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그래서 또 농사를 직접 짓고 그랬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의해서 써졌기 때문에 이제 이때는 한글로 기록할 수 있는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전순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김유는 이제 그 양반집 그분인데 이분은 이제 양반집은 대체로 제사를 많이 지내잖아요. 그 다음에 접빈을 많이 하잖아요. 손님들 많이 대접하다 보니까
제사 음식하고 손님 접대 음식에 대해서 남성들이 다 시장도 봐오고 음식도 이제 직접 조리까지는 아니지만은 관여를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양가댁의 그 대갓집의 그 종손들이나 이런 분들은요 음식에 대해서 다 전문가들입니다. 제사 지낼 때 음식 그 왜냐하면 물건 사러 왔을 때 그 무거운 걸 들고 오려면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남자들의 영역과 여자들의 영역이 그렇게 없었고 임진왜란 이후에 살기가 어렵다 보니까 자꾸 이제 남자 여자 뭐 이렇게 따지고 이제 그랬던 것이지 그 이전에는 그렇지도 않았어요. 재산도 조선 초기에는 고려 때부터 쭉 이어서 남녀 균등 상속이었잖아요. 재산 똑같이 나눴습니다. 그게 뭐 굉장한 새로운 일이 아니라 다 임진왜란 이후에 살기 어려워져서 재산을 지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는 바람에 장손에게는 제사 지낼 미천 주느라고 땅도 주고 집도 주고 그랬던 것이지 여성을 비하하지 않았어요. 뭐 여성은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이건 남존 여비 사상이 아니고요. 그걸 오해하면 안 돼. 위와 아래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늘은 하늘이 할 일이 있고 땅은 땅이 할 일이 있어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땅에 파묻으면 다 죽어요. 땅에 있는 나무 뽑아서 하늘에 매달아놓으면 다 죽어요. 땅은 땅이 할 수 있는 일, 하늘은 하늘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차별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그걸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잘못 아는 사람들이 뭐 여자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는데 그거는 자기 집안이 그래 살았다는 치부를 보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 남자도 여자 아내에게 존대를 했고 그 저기 안동에서 발견된 그 무덤에 보면 원희 엄마가 남편에게 뭐라고 불러요? 자네라고 그러잖아요. 자네. 대등한 입장이 되죠. 그리고 실제로 궁중에서도 남편이 직책을 가지면 여자도 같이 직책을 받잖아요. 동등하게. 동등하게. 저기 저자 중에 전순이라고 저기 전순이는 의의를 지낸 그 전순이 맞습니다. 예예.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 뭐 얘기 있었잖아요. 예, 전수님 많이 아시네요. 김유는 이제 그 벼슬은 하지 않았고 안동 지방에 있던 부잣집 선비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균의 동문대자, 허균의 동문대자. 허균은 참 굉장히 그 명문가집 자녀인데 사상이 좀 그 당시로 좀 안 맞았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부잣집이니까 음식도 많이 먹어보고 많이 다녀보고 해가지고 동문대자의 뜻이 뭐냐면은. 귀향지에 가니까 먹고 싶은 게 왜 그렇게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푸죽간을 바라보면서 고기는 직접 뜯어 먹지는 못하지만 입맛을 다신다는 뜻으로 해서 동문대작에서 이 전국의 유명한 음식들을 쭉 이렇게 소개해 놓은 게 이제 동문대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글로 된 최초의 그 조리서를 음식 디미방에서 정부인 안동장식가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보다 조금 전에 나왔다고 지금 이제 주장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확인은 안 됐어요. 확인 안 됐는데 해주 최씨 정부인의 최씨 음식법이라고 하는 그런 책. 이때는 이제 1600년대니까 한글이 어느 정도 보급이 돼서 여성들이 이제 글을 쓸 수 있는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글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황천류 같은 경우는 이제 흉년이 들었거나 난리가 나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떻게 하면 이제 살 수 있는가? 그래서 뭐 도토리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먹는다든지 소금도 테이로 연명하는 방법들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봉유설에서는 이제 일부 생활백과사전 중에서 음식에 관한 얘기가 조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식디미방은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고 그 기념관도 있고 안동장씨인데 뭐 이름이 장계향이라고 또 이름이 또 알려져 있어요. 안동에서 시집을 갔죠. 영양으로 시집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가보면은 뭐 집도 크지도 않아요. 조그만한 집에서 양반집이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정말로 이 그 가까이 있는 재료를 가지고 도구를 가지고 음식하는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디미방이라고 할 때 그 디미는 무슨 뜻인가요? 네, 맛을 안다는 뜻입니다. 집이라고 얘기하는 집이. 짐이 삼국 뭐 짐이 삼국 그다음 맛보는 음식의 참맛 음식의 참맛. 최양반이 이문열 씨
그렇죠? 예예. 아, 그 일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아시려면 이 지금 우리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문열의 선택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선택이라는 소설이 그 일부 그 페미니스트들은 막 그걸 공격해가지고 막 불태우고 막 이랬는데 저는 그 소설 굉장히 좋게 봅니다. 이 사실 후처로 들어가고 제치로 갑니다. 장씨가 엄마 그 아버지가 이 아버지 제자에 이제 부인으로 가게 되는 제치로 가게 되는데 이분이 너무너무 뛰어난 분이에요. 글과 그림과 모든 것이 뛰어난 한학에 뛰어난 사람이었었는데 내가 이걸 계속할 것이냐 사임당처럼 아니면은 한 집안의 여자로서 집안을 일으키고 자녀를 잘 키울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여자가 해야 할 일은 이 길이다. 다 내가 일반화하는 건 아닙니다. 일반화하는 건 아닌데 이분의 선택이 그거였어요. 여자로 집에 갔던 한 가정을 일으키고 자녀를 잘 키우는 거 성공했어요. 그 선택이라고 하는 소설이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소설이 페미니스트들은 이제 뭐 여자를 집안으로 몰아넣고 뭐 이렇게 한다 뭐 해가지고 반대를 하고 그러는데 선택이라는 소설 한번 따님들한테 한번 겪을 만도 합니다. 재단에서 수반생들이 여행을 갔을 때 저분 네. 저 장 씨 예. 거기 갔었어요. 아 예예. 예. 이문열 선생이 나오셔서 예. 장씨 할머님이 돌아가신 바로 저 집이에요. 아 예예예. 예, 예. 우리 아 예예예. 예, 예, 예. 저 저걸 보니까 딱 기억이 나. 아 예예. 한번 여행 한번 가셔서 식사 한번 해볼 만한데 요즘 사람들 입맛으로 싱거워요. 요즘 우리가 너무 이제 강한 맛에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예, 먹으면 조금 심심한 느낌이 드는데 천연 재료, 자연 재료를 써서 그렇게 이해하고 뭐 아, 우리 내 입맛이 많이 망가져 있구나 반성의 계기로 삼으시면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책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는데 다 뭐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작자 미상들이 쭉 나오잖아요. 19세기 들어와 가지고 예, 저는 이제 지금처럼 뭐 책이 본격적으로 출판되는 게 아니라. 집에서 그냥 뭐 10장, 20장 정도, 뭐 20, 30장 써가지고 자기 딸이나 며느리한테 이렇게 전해주는 바람에 무슨 지금처럼 뭐 발간 일자라든지 저자라든지 뭐 그 인쇄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자미 이상의 한 그림은 거의 100% 여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자들은 또 이름도 또 많이 안 밝혔잖아요. 아까 그 안동장 씨, 그 아들이 이제 그 종이품이 되면서 이제 전부인이 되거든요. 전부인이라는 이제 호칭이 이제 붙게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뭐 이름을 이렇게 밝히지는 않았어요. 않았기 때문에 작자 미상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신영이라는 분 한 분. 조선 요리 제법이라고 1917년에서부터 1962년까지 45년 동안 34판 발간된 베스트셀러입니다. 대단한 책이에요. 방신영 그 이대 교수를 지낸 분인데 이번에 요리 책. 그다음에 그 뭐 여러 책이 많아요. 조선 음식 만드는 법,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해가지고 어떤 그 당시에 그 음식 책으로는 제일 많이 팔렸던 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조선 무쌍 신식 요리 제법이라고 합니다. 아, 조선에서 최고란 무쌍이라는 말은 견줄 데가 없다는 뜻이에요. 견줄 데가 없는 최고의 요리법을 소개한다 그러는데 이것이 결국은요 정조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조지를 거의 번역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뭐 일본을 통해서 서양을 통해서 들어온 음식들도 일부 소개는 되고 있는데 어떤 바탕이 정조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일본도 조자오는 여성입니다. 이름이 남자 이름 같은데 여성분이고요. 뭐 한글로 이후로는 이제 여성들이 이제 대부분 그런 책들을 많이 냅니다. 할팽 연구는 뭐 어떤 거예요? 할팽지류라고 혹시 정조지의 할팽지류, 그러니까 고기, 육고기나 해산물, 칼을 가지고 이렇게 다듬어서 하는. 나누어서 잘라서 한다고 해서 할팽 나누어서 끓이는 음식들 이런 뜻이니까 이제 육류나 어류를 이제 주로 이제 다루고 있는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이순 상궁은 이제 조선시대 마지막 그 상궁인데 이 한이순 상궁에게 수제자가 누구예요?
예, 황혜성 선생님이 바로 이분으로부터 이제 음식을 배워가지고 이분의 이제 가장 전수자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따님들이 이제 이어받아서 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도 황혜성 선생님의 제자예요. 가서 직접 음식 배우고 생전에 다녀서 배웠던 분인데 여기 이제 그 궁중에서 요리 43 그 일제로 넘어가면서 이 궁중에 근무했던 요리사들이 전부 어디로 빠져나와요? 요리라는 말도 쓰면 안 되는데 그때 그 음식했던 분들이 전부 이제 요정 같은 걸로 다 빠져나와요. 뭐 할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 지방의 요정, 그 다음에 서울 지방의 이제 양반집에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그래서 서울 지방에 지금 먹고 있는 요리들이 대부분 궁중 음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리 책들이 많았고 여성들이 상당히 많았고 초기에 여성들이 적었던 이유는 여성들이 기록할 문자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남성들도 음식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관심도 있었고 굉장히 지식도 있었다. 이런 정도의 오해를 불식하시면 좋겠고 상당히 남녀가 평등한 그런 그 가치관을 가졌던 것이 조선시대 이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남녀 이렇게 그 남존여비는 굉장히 잘못된 그런 그 가치관이었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그 고조리서에 나오는 그 음료가 어떤 것들이 많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삼국사기에 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예, 우리가 쭉 가다가 보면은 이 삼국유사의 감주, 우리 식혜라고 얘기하죠. 그게 처음 기록된 것이 삼국유사입니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보면은 산림경계라고 많이 들어봤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음료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이 중국 책에 있는 것들을 거의 이렇게 가지고 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습조탕, 엄조탕, 수문탕 이런 것들이 전부. 그래서 그 당시에 유식했던 분들이 아무나 책을 많이 이렇게 볼 수가 없는 시대였고 그렇기 때문에 양반가라든지 높은 벼슬을 한다든지 외국을 다녀온다든지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해서 외국 문물을 이 음료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보면은 쭉 가다 보면은 진보 산림경제 그러니까 산림경제를 또 이렇게 복식해서 만든 여기에 보면은 음료가 굉장히 많고요. 개소주는 저거는 그 저 원료가 뭔가요? 봉만세 저 산림경제부의 개소주 맨 저거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 겁니다. 엄마. 아, 뭐 알겠어요. 이 여기 보면은 그 규합총서라고 몇 번 계속 듣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빙어하기 씨가 보면은 이 여섯 개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밑에 임원 16지에 여기에서는 53가지를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저가 이렇게 찾아낸 것이 100가지 가까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차이 나냐면은 규합총서를 저가 보면은 저가 취미가 살림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뜨악 하거든요. 어머 그러면 살림을 엄청 잘하겠네. 취미가 꼭 잘해야 취미는 아니잖아요. 좋아해요. 그리고 취미는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해도 되는 게 취미입니다. 그래서 좋아는 하는데 많이 잘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좋아한다고 거기에 파생된 것이 음식이기 때문에 한 20살 때부터 이렇게 좋아해가지고 그때 대학교 이렇게 다닐 때 맛집이 광화문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동생이 어디에 맛집 얘기하면 거기 찾아가가지고 먹어보고 똑같이 만들어주고 이제 이런 그거를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동생이
어머 그 집하고 똑같아 그러면서 이렇게 좋아가지고 또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고 24살 때 졸업하고 바로 혼인을 했었는데요. 제가 그때는 개포동이 없었던 그런 시절에 도곡동에서 이제 첫 살림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왕중년 선생님 기억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나라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역 다니면서 요리 교실도 하고 그리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복지가 잘 돼 있는 데가 아니어가지고 그때는 뭐 신혼 때니까 돈도 없고 하니까 이제 애기 없고 어디를 가냐면은 신문에 그 우리가 이제 그 전단지 있잖아요. 찌라시라고 얘기하는 전단지 속에 보면은 어디에 뭐 요리를 가르친다 이런데 그게 보면은 그릇 같은 거 파는 거 이제 그런 그건데 그릇을 안 사서 눈총을 받으면서도 애 없고 맨 앞에 자리에 앉아 있다가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이 자리에 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음식을 40년 이상 좋아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좋아하는 것이 좀 즐기는 게 굉장히 좋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지금도 제가 이제 요즘 메주를 만들고 있는데 아파트나 저는 아파트 살진 않지만 쉽게 집에 있는 도구로 가마솥이 없는데 메주를 어떻게 만들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하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집에 있는 도구로 메주를 쉽게 이렇게 콩을 삶아가지고 지금 메주를 지금 이제 띄우고 있습니다. 한 개 한 개. 그래서 솥이 작으니까 큰 거 안 하고 옥상에 뭐 가마솥도 있긴 한데 그걸로 안 하고 일부러 이제 한 장 한 장씩 콩 메주 벽돌을 지금 계속 이제 만들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좀 현대화를 좀 시키고 싶은 그런 생각이 이제 많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교합청소에는 보면은 이 책을 보면은 제가 굉장히 이렇게 좋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살림 얘기거든요. 한데 이렇게 취미로 살림하는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정말로 살림의 달인이구나 하는 걸 왜냐하면 글을 보면은 이 사람이 진짜 하고 이렇게 썼는지를 우리가 느끼잖아요. 이분은 정말 살림의 달인인 거예요. 한 개 한 개가 그냥 뭐 음식, 염색 뭐 뭐든지 다 보면은 해봤구나 많이 해봤구나 제대로 하는구나 이런 걸 느끼는데 이분이 빙하가 계시는 이 그 친홍색이 쓴 여기에 비해서 왜 이렇게 작으냐 적으냐 이 적은 이유가 그 시대에 정말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 그리고 여자들이 정말 해먹을 수 있는 것 그걸 썼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임원 16제 이렇게 많은 이유도 이따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보다가 보면은 아까 조선무쌍 신식요리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는 조금 음료가 줄었어요. 이 책을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보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분이 해먹을 수 있는 걸 썼어요. 해먹지 못하고 재료 구하지 못하는 것들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용성을 이제 찾아서 이용기라는 분이 했고요. 아까 이제 조 교수님이 얘기했던 최고의 이렇게 베스트셀러 이런 데서는 음료가 없어요. 그분은 왕의 그러니까 부인 비와 이렇게 친척 관계이기 때문에 궁에 이렇게 조선시대 때 많이 이렇게 가본 경험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거의 궁의 음식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또 열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위에 거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는 걸 이렇게 채택을 해서 논문을 쓰고 이제 하기도 받고 이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정조지음 청류는 주감서 풍속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조지도 뭐 속과 도마 이런 얘기도 여러 번 들었고요. 그런데 이 정조지는 밑에 파란색 보면은 조선시대 조리소 가운데 가장 많은 음청류가 수록되어 있었고 그리고 오늘날 마실거리에 통칭하는 음청류라는 이름을
이분이 가장 처음 썼어요. 그리고 보면은 이 11가지 정조지혜 중에 다섯 번째가 음청지류라고 하는데 각종 마실거리고 이 음청유라는 음청지류라는 용어가 어떻게 생겼냐? 풍석이 마실거리를 음청지류라고 처음 명명했는데 이는 이 주례에 보면 유금 그러니까 유금 육청이라는 이렇게 단어가 말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아마 이렇게 했을 거라는 이제 추측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음청지류에 사용된 이게 분류법은 이분이 거가필용이라는 중국 원나라 책에 있는 그대로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음료를 뭐 너무 많이 거의 이렇게 했는데 이 여기 보면은 거가필용은 여러 가지 중에 10건이 음식 이제 책 중에 이렇게 음식류는 10권 중에 6번째 기집이 이렇게 음식책인데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중에 음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료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도 보면은 이 거가필용의 원나라 책을 풍석이 굉장히 많은 인용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음청지류에 분류된 음료가 그래서 이 분류 당, 장, 차, 갈수수수가 이 거가필용의 원나라 때 쓴 그대로 이렇게 분류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분류한 게 50세 종인데 거기에 가지수로 따지자면은 61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특징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드셨는 세 가지 중에 이제 고기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보면은 이 탕이라 하면 우리가 끓이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여기에서 음료로서 탕은 뭐냐면은 이 끓인 물을 타서 마신다. 그래서 이 재료를 보면은 곱게 가루를 내라. 그래서 타서 먹어라. 아니면은 또 빻아서 가루를 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꿀을 같이 넣어서 먹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타서 먹는 것. 근데 제가 이걸 연구하면서 놀란 게 뭐냐면은 이 당시에 재료 그러니까 이 풍석이 살았던 그걸 이상으로 뭐 당나라 시대 때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재료가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제가 백몇십 가지 재료를 다 구해가지고 연구를 해보는데요. 여기에 재료를 못 구한 것들은 정말 몇 가지밖에 안 돼요. 우리 그때 조선시대 때는 구하기가 일반인들은 어려웠던 걸 지금 우리는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 직구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베트남에 바로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나온 재료들이 오늘 처음에 드셨던 음료가 굉장히 약이 돼서 몸에 좋을 것 같은 기분이죠. 맞아요. 재료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한의원에서는 쓰는 재료하고 똑같은데 몸이 아파서 거기를 가서 먹으면 진하게 아주 강력하게 먹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소개하는 건 늘상 먹는데 가루를 내서 그냥 아주 조금 그 슈거스푼에 반 스푼도 안 되게 드렸는데 굉장히 진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일상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먹게 하는 게 음료로 하는데 탕 같은 경우는 가루를 해서 거의 다가 약재예요. 약재. 보면은 이 두 번째 봉수탕 보면은 골을 갈아서 골을 만든 뒤 물과 섞는다 이래놨는데 골라는 게 아주 졸이는 거예요. 졸이는 건데 두 번째 거는 골은 내지는 않았지만은 물에서 섞어가지고 섞어서 이렇게 이제 또 먹게 되고 이게 탕이라는 거죠. 뜨거운 물을 부어서 먹는 것을 탕이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이 있는데 장은 뭐냐면 신맛이 나게 하는 거. 우리가 식혜 같은 경우도 보면은 따뜻하게 두면은 시어지고 적당히 시었을 때 지나치게 쉬어지면은
못 먹어요. 근데 정말 적당히 하는데 여기 뭐 5일에서 7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5일에서 7일은 뭐냐면은 여름이냐 봄이냐 겨울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아랫목에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은 또 바깥에 두느냐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어가지고 적당히 쉬어지면은 마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음료로 해서 먹는 거라는 거죠. 여기 다섯 번째 모과장 보면은 끓는 물에 우려가지고 국물에 넣어서 아주 차갑게 한다. 지금 우리가 냉장고에 넣는데 그때는 국물 바닥에 이렇게 밀폐를 시켜가지고 넣어서 넣었다가 시원하게 먹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먹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은 이 갈증이 날 때 특히 여름에 시원하게 먹는 음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 같은 경우는 조 교수님이 앞에서 얘기하셨는데요. 차는 차나무의 잎으로 만들어야 차다. 그래서 녹차, 홍차, 보이차 이런 것들이 차다. 이렇게 이 서유구도 보면은 그 차는 명이다. 명이라는 게 차거든요. 이걸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은 20가지 중에 9가지는 차와 다른 약재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렇게 섞어 있는 것.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블렌딩 한다 그러잖아요. 블렌딩한 음료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가 아닌 것들을 조선시대에 이미 차라는 얘기를 썼기 때문에 차가 아닌 것 11가지를 이제 또 했어요. 보면 국화차, 유자차. 이런 것, 포도차 이런 것들은 차가 안 들어갔는데도 이미 그 당시에는 조선시대에는 차라는 이름을 차 대신에 대용으로 쓰는 차라는 이름을 썼기 때문에 서유구도 처음에 총론에서는 차는 차라는 이름은 차나무에서 나는 것이 차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분류에서는 그렇게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갈수라는 것, 지금은 조선시대에도 갈수라는 걸 별로 쓰지를 않았었는데 이 음청지류를 이렇게 한 분류를 하면서 그 거가필령에 있는 분류를 그대로 따라오면서 이 갈수라는 걸 썼어요. 그렇게 해서 목이 마를 때 하는 이렇게 물 먹듯이 먹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썼다는 거죠. 이것들도 대부분 따뜻하게 먹어도 되고 시원하게 먹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4번의 오미갈수는 이따가 재료가 오미자하고 콩즙하고 또 이 꿀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이따가 다 이렇게 맛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숙수, 숙수하면은 뭐가 생각나나요? 숙수. 보통 이렇게 숭늉을 숙수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원래 숙수는 숭늉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신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숙수라는 얘기를 썼는데 숙수는 이 보통 차를 넣고 이렇게 뜨거운 물 넣고 우리는 것 있죠. 우려 먹는 걸 숙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따가 사진에 보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뭐 향신료라든지 아니면 꽃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숙수로 사용을 했는데 세 번째 강의인가 정정기 그 박사님께서 강의하실 때 정조주에 나온 음료 중에 가장 이렇게 뭐 강추 좋아한다는 음료가 율추숙수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율추숙수를 가져올까 생각을 하다가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 보면은 시대별 분류를 제가 한번 해봤어요. 시대별 분류를 보면은 당대 같으면은 이분이 썼을 때보다 반천 년 이상 전의 책이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은 지금 뭐 천년 이상 전에 이렇게 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대, 송대, 원대, 원대 책이 가장 많이 썼습니다. 근데 보면은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천년 전에 또 당대에 썼는 책은 그 이전에 이미 있었던 것들을 또 이렇게 와서 썼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게, 것이 음식해서 먹는 일이라는 게 500년 전, 100년 전, 1000년 전 이게 별다를 게 없다는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이 재료 손질 구입하는 거에 대한 얘기 또 최상의 음식을 만들 때 만드는 방법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 당시하고 지금하고 별 달라진 게 없어요. 지금은 더 발전 내가 달라져야 되잖아. 아니에요.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당시에 최고 음식을 만들던 사람들의 그 방법은 지금 우리 이상 우리가 하지 못한 우리는 지금 이제 도구를 더 쓴다는 것 뿐이고 해보면은 정말로 소름 끼칠 정도로 놀라운 게 그래서 이 사람들 당대 사람들하고 송대 원대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것 같은 기분 그래서 최고의 고수들은 같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됐어요. 보면은 여기에 고가필령이 많은데 뒤에 그 연구소 분들 계시는데 조금 이제 죄송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이분이 이 분류를 하는데 굉장히 머리를 썼다 할까 고민을 엄청 많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거가필용의 거를 열 뭐 몇 개를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그걸 거가필용에서 다 가지고 왔다고 얘기 안 하고 거기에 거는 열 개 중에 여섯 개는 거가필용에 하고 한 개는 또 다른 책에 거, 한 개는 다른 책에 거. 근데 전부 다 거가필용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앞, 뒤 이렇게 책에 이렇게 나눠가지고 굉장히 책을 많이 이렇게 수록을 해서 그러니까 왜냐면 이분이 책을 많이 봤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것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거의 다가 재료 구입도 어렵고 만들기도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풍석의 최고의 강점이자 최고는 뭐냐면 이 책의 최고는 뭐냐면은 어디에서 가지고 왔다는 걸 수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것들 한 개 한 개를 전부 어디에서 가져왔다는 거.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거가필령을 찾아가지고 대조를 해보고 다른 우리가 지금 못 구하는 것들도 있지만은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보면 거기에 있는 거 약간 그래서 보면은. 이 풍석은 별로 바꾸지를 않았어요. 다른 분들은 이렇게 재료도 바꾸고 만드는 방법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정말로 사진 보면은 왜 이 관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이 보면 그대로 하는 사람 같은 얼굴 곧대로 그래서 그런 얼굴을 가진 사람이 40년 동안 정말로 바꾸지 않고 그렇게 이렇게 인용을 했다는 지금 그래서 인터넷 떠도 문제될 게 한 개도 없어요. 다 이렇게 출처를 나타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면은 거가필령에 이제 책을 많이 인용을 했고요. 차도 보면은 아홉 가지는 차가 들어간 블렌딩 티이고요. 11가지는 차가 아닌 대용차, 뭐 포도차라든지 이제 이런 것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갈수 같은 경우는 전부 거가필령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중국에서도 거의 사용하는 왜냐하면 이때가 조선시대 때니까 원나라 때 책은 거의 또 이제 사용 안 하던 것들이기 때문에 갈수는 거의 이제 없어지는 있다는 거죠. 숙수도 보면은 거가필령에 가장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그 이외의 종조기 안에도 보면은 저는 뭐 미숫가루도 음료로 이제 하고 또 여러 가지 해서 그 음료로 이제 많이 이렇게 하면서 32가지를 찾아내서 93가지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현대적 분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거가필령에 있는 이 5대 분류법을 가지고 했는데 저는 이걸 현대적으로 맞게 또 그 조리서 다른 문헌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또 참고를 하고 해서 여섯 항목으로 해서 분류해서 사진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겁니다. 보면은 오늘 세 가지 중에 여기 보면은 처음에 이제 숨은 탄방 이걸 동안차라고 얘기했다 하잖아요. 이거 보면 이것을 마시면 붉고 흰 얼굴빛이 늙을 때까지 간다 이랬는데 저는 이제 여기에서는 점잖하게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은 밝으스레하게 된다는 이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게장 두 번째 먹었는 거 그거는 이 뭔가를 풀어주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담을 삭히기도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기도 하고 감기 기침에 좋고 그리고 피로 회복에도 좋은 것이 두 번째 드시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오미갈수는 지금 이제 한 번 더 드릴 건데 요거는 발그레한 얼굴빛 같이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분홍색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색깔이 정말 너무 예뻐요. 이렇게 해서 먹는데 여기에서는 뭉근한 물로 2시간 정도 달여서 이제 임의대로 먹는다 했는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우리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했다 하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은 오미자도 문경 같은 데는 이 즙을 이렇게 한 봉지씩 해서 판매를 해요. 택배로도 다 와. 그리고 유기농으로도 많이 팔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비싸지도 않아요.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제가 쉽게 이렇게 한다면은 좋은 두유 있어요. 설탕 안 들었는 거. 그걸 섞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굉장히 피로 회복에 좋은 건강 음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 삶고 해서 할 수 있는 분들은 하는데 요 정도 하려면은요 한 숟가락 정도만 콩이 들어가면 훈련은 한 숟가락 하면 저 한 병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 한 컵을 이렇게 삶으니까요 너무너무 많아요. 저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오늘 당장이라도 이게 오미갈수를 이렇게 가면서 장만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으로 이제 볼 텐데요. 보시기 전에 오늘 혹시 그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신 분 계신가요? 이사장님 참거도 드실 수 있으세요? 참거 드실 수 있으세요? 참거 참음료 드실 수 있으세요? 드실 수 있으세요? 네. 예예. 그러면은 한 잔을 여기서 해서 이사장 드리고 뒤에서 여러분들한테 얼음 한두쪽씩 넣어서 드릴 겁니다. 이거는 뜨겁게 해서도 드셔도 되고 차갑게 해서도 드셔도 되는데 오미자는 먹어보면은 차가울 때가 제일 맛있고요. 그리고 오미자 같은 경우는 여름에 먹기 때문에 성질이 찰 것 같은데 이거는 딱 뜨거운 게 아니고 열성이 아니고 따뜻한 온성입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여름에도 이렇게 더울 때도 따뜻한 걸 먹고 몸을 이렇게 데워주는 게 좋고 겨울에는 특히 좋은 게 오미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 잔을 해서 드리고
이거 시드컵 없으면 되는데. 원액만 하셔야 돼요. 오미자지. 예예. 오미자를 여기에 제가 어젯밤에 이렇게 했다가 이거는 문경에서 나온 오미자거든. 이분은 그 진짜 농약이라고는 평생 모르고 하는 정말 정직한 농사꾼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요거를 우리는데 오미자도 어떻게 우리냐에 따라서 신맛이 이렇게 물 온도가 높으면 신맛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찬물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이렇게 미지근한 끓인물에서 식혀가지고 해서 하루 저녁 하면은 요렇게 색깔도 예쁘고 이쁘네. 이렇게 이제 하면은 요거는 콩물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여기 원문에서는 꿀을 타라고 했는데 저는 설탕하고 꿀을 조금 넣고 설탕을 넣은 이유가 뭐냐면은 꿀은 그 꿀의 맛 때문에 이 오미자 맛을 또 줄일 수가 있어서 설탕을 더 많이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걸 넣게 되면은요 요거를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참 좋아해요 사람들이. 요걸 살살 부으면은 이게 섞이지 않아요. 근데 얼음이 꼭 있어야 이게 안 섞이지. 안 그러면 쑥 내려가거든요. 이제 요 콩물을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 색깔이 달라지거든요. 요렇게 해서 그냥 요렇게 드셔도 이제 되고요. 그 이사장님이 요렇게 이제 해가지고 드셔도 되는데 요거를 요렇게 하니까 이쁘죠? 요거를 이렇게 이제 섞으면은 이렇게 분홍색이 돼요. 처음에 낼 때는 가족들한테도 섞지 말고 이렇게 주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음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분리가 돼서 이렇게 했을 때 재밌고 또 이렇게 섞었을 때 이제 재밌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또 이렇게 인기가 있는 음료예요. 그리고 색깔도 예쁘고 오늘 세 가지 이렇게 드렸던 음료들을 좀 충분하니까 더 드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사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이제들이 있는데 차는 이리 차 싹을 가지고 해야 차인데 차가 이렇게 귀하기 때문에 차가 아닌 것들을 대용차를 또 이제 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제가 분류를 차가 들어간 것만 차가 들어가서 블렌딩 한 것만 아홉 가지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누룡춘인 차라는 건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했던 것들이 아니고 중국에서 했던 그러니까 중국 책에서 가장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거의 다 중국 책이 가장 많고 그렇게 한데 여기 보면은 여기 착가루예요. 착가루인데 우리가 왜 종이로 이렇게 오려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구멍이 이렇게 나잖아요. 이렇게 창어지에 붙이듯이 이렇게 해서 여기 그릇에다 물로 붙이면은 붙이고 난 뒤에 찻가루를 이렇게 하고 종이를 떼면은 종이가 있던 부분은 없고 여기 이제 구멍 났던 부분에 찻가루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어떤 모양을 만들지 해서 이렇게
견과류를 해서 서로 이제 비교하면서 하는데 이걸 먹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보기, 그래서 제가 이름을 완상차라고 한 게 보기에도 좋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고 서로 이렇게 비교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손자 손녀하고 해도 굉장히 재밌어요. 저희도 초등학교 유치원 다니는 손자 손녀를 코로나 때문에 종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며느리가 휴가를 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같이 해보면은 애들은 애들대로 굉장히 재밌고, 그리고 만약에 곰돌이를 그냥 할머니가 먼저 이렇게 오려가지고 위에 두고 붙여놓고 애보고 하라고 그러면은 곰돌이가 딱 나와요. 그럼 애들이 이렇게 안 가르쳐줘도 눈에는 이렇게 눈 이렇게 놓고 코에 놓고 이렇게 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국화차는 우리가 많이 아는데 여기에 대한 국화차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이 책에는 한데 여기에서는 보면은 차가루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물을 물에 띄우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국화는 성질이 차거든요. 한데 우리가 국화하면 가을 겨울 음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책에서 보면은 여름에 시원하게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화 꽃이 있으면은 녹차 물에다가 여름에 한번 드셔보세요. 기가 막혀요. 그리고 뭐 해양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건 뭔지 아세요? 사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사향이 사슴 이렇게 배 꼭 그 안에 있는 이렇게 하잖아요. 이물질을 꺼내서 하는 건데 저게 사향 배꼽이에요. 저거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저는 1g에 뭐 20만 원씩 이만큼 한데 그거 조금 사고 이 배꼽만 사는데도 엄청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교재용으로 해가지고 사용하는데 이렇게 이런 것들은 아무나 못 먹어준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이 재료하고 또 이제 밑에 있는 것들이 전통 또 떡 같은 거 같이 찍은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참깨 수유차 같은 경우는 수유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버터예요. 중국에서도 북쪽 지방에 티베트 쪽으로 간다든지 몽골 지역 그쪽 지역에서 나오는 그쪽 사람들이 먹는 차 마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나라 책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몽골 지역 그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참깨 이거는 이름을 참깨 수유차라고 했는데 이거는 또 이제 또 다른 어떤 레시피를 이렇게 제공을 하는데 이게 이거는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당시에 버터를 어떻게 구해요? 이거를 없으면은 참깨를 갈아 사라. 그래서 저는 참깨를 그냥 떡처럼 만들어서 여기에 넣어서 뜨거운 물 넣어라 했는데 떡처럼 만드는 김에 이렇게 다시 판에 넣어가지고 예쁘게, 그래서 이걸 이렇게 넣어가지고 손님 오면은 넣어서 이렇게 해주면은 굉장히 좋아하죠. 그리고 대용 차료, 차가 안 들어갔는데 차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들 이렇게 이제 있는데 포도차 이렇게 포도 이렇게 즙 내서 먹잖아요. 거기에 생강하고 배를 같이 넣어서 끓이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맛있어요. 그리고 녹두차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 보면은 주의점을 줘요. 오래 끓이지 말라. 제가 일부러 오래도 한번 끓여봤어요. 여러 번 만들어봤는데 정말로 여기에 제시한 대로 푸르륵 끓어야 돼. 그렇게 해야 맛도 깔끔하지만 색깔도 지금 여기서는 조금 사진이 좀 딱한데 굉장히 연두색, 맑은 색이 나와요. 그래서 너무 예쁘고 우리가 녹두라는 생각하는 그 느낌하고 다른 음료가 나와요. 드디어 방송이 잘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금 사진 징그라고 두 개를 넣었는데요. 방송이는 어디 가도 있잖아요. 시골 가면은 그 다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씻어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잘 말려야 돼요. 잘 말려가지고 완전 건조시켜서 병에다가 넣어두면은 뭐 병에 넣어두면은 해가 가도 괜찮은데
이거가 두 개씩 쓰면 안 돼요. 한 개를 쓰면 3, 40명 먹을 만큼 50명도 먹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 무궁무진한 이제 사진 찍느라고 연하게 했는데 완전 그냥 진한 게 아니고 진한 갈색이 막 무한대로 나와요. 한 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가족들끼리 먹는다 깨가지고 조금만 해야 되는데 깨는 게 어려워요. 손 다쳐요. 그래서 이거를 해가지고 먹는데 이게 밤에 탄닌이 많잖아요. 그 성분이 그대로 있어요. 오래 끓이면은 떫은 맛이 나고 반 껍질 먹는 그 느낌을 다 가지는데 그거는 분명히 몸에 좋은 거다. 그래서 한데 이렇게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엄청 좋을 겁니다. 이게. 네. 방송이 그 알 밤알까지 들었는 방송이 아니요. 버리는 껍질. 아, 버리는. 네. 여기는 이제 뭐 매화차, 강국차 뭐 이렇게 이제 있고 자소차 일본 가면은 자소 굉장히 많이 쓰는데 자소차가 여성들한테 굉장히 좋습니다. 향균, 뭐 항암 이런데 좋고 측백은 어릴 때도 우리 집집마다 보면은 뭐 담으러도 하고 측백 아파트에도 측백 참 많아요. 이게 생각보다 색깔이 연두색 너무 이쁘죠? 저게 굉장히 이뻐요. 근데 이게 성분이 효능이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잠을 깨게 한다. 졸릴 때. 그러니까 녹차하고 똑같은 성분을 갖고 있는데 보면은 칡백의 그 향긋함 엄청 매력적이랍니다. 이게. 그리고 색깔이 너무 이뻐서 좋아요. 이게 녹차보다 더 이뻐요. 그래서 칡백 잎차는 조선시대 굉장히 많이 먹었던 거고 또 어디든지 지천으로 집집마다 이렇게 보면 밤에 이렇게 있었던 거고 있던 거라고 보면 되겠고 향화차는 이거는 여기 보면은 물을 끓여서 식혀서 넣으라는데 왜 그러냐면은요 이 꽃은 뜨거운 물을 넣으면은 색깔이 싹 날아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찬물이 하는데 요즘 뭐 장미꽃차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 설탕 시럽에다가 재워서 그물로 이렇게 시원하게 먹는 방법. 그걸 이제 색깔을 빼가지고 향기 빼가고 하는데 좋고. 우리 문헌에 보면은, 이게 뭐 화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기타 등등 꽃으로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장미가 노랑 장미를 따라, 노랑 국화를 따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노란색은 잘한 편이에요. 그 이외에 빨간색이라든지 보라색은 열만 갔다 하면 그냥 싹 없어져요. 그래서 그 조상님들도 노란색은 색이 잘 안 가니까 노랑 장미를 써라, 노랑 국화를 써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팔미차 같은 경우는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축실반이라고 이제 이걸 먹을 때 팔미차를 먹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데 여기 보면은 인삼, 오미자 또 이렇게 네 가지 재료가 들어가 있는데 오미자가 다섯 가지니까 하고 이 팔미차는 보면은 축실반인데 이렇게 대나무는 꽃이 5년 내지 100년 만에 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씨를 구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 축실은 그 누가 먹는지 아세요? 봉황이 죽실만 먹고 산다는데. 봉황은 그 이제 이 벽어동 아니면 내려앉지를 않고 죽실이 아니면 먹지를 않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만큼 좋은 거죠. 곶감 말린 거에다가 또 말린 밤하고 죽실하고 해서 밥을 하고 이 팔미차를 먹으면 좋다고 이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저쪽에 한번 침향차. 저건 사진 찍는데 상당히 고생을 했는데요. 찍다가 보니까 연기가 안 보여가지고 뒤에 배경을 바꿨어요. 바꿨더니 너무 잘 나오는데 침향이 굉장히 향기가 좋고 비싸요. 이걸 예, 이것도 이제 중국 책에서 이제 인용한 건데 여기 보면은 그 향기를 이 병에다 담아요. 그 정말로 예, 저는 인생에서 최고의 사치가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별 가성비가 없잖아요. 다 내 찾을 일이 별로 없는데 이번에 더 이렇게 사치를 부리는 건데 이 연기가 나오는 걸 해서 가둬요. 가둬가지고 먹을 때 빨리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이걸 따르게 되면은 그 물에 치명의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너무 사치스러운 음료를 먹었다는 거죠. 이 탄수류 같은 경우는 이 홍화차가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먹었던 거. 근데 아까 먹었을 때가 너무 진했던 것 같아요. 그것보다 좀 연해야 되는데 그래서 재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들을 많이 하는데 장갈쑥 운도 보면은 배추장으로도 음료를 만들었고 제가 이쪽을 이제 해보면서요. 해보니까 그 책대로 한번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정말 한 7일 되니까 새콤한 맛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먹었는데 우리 가족들이 싫어해요. 왜냐면 우리가 너무 입들이 변해가지고 이 배추 김치 국물 같으니까 싫다는 거죠. 좁쌀장도 상당히 이렇게 회복되는 사람에게 아픈 사람에게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줬는 걸 이 계피장, 물 계피장을 약간 변형시켜서 쉽게 만드는 방법 했습니다. 그리고 당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런 봄 아니면 못 먹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갈수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졸여가지고 만드는 방법이 완전히 잼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 잼 만드는 방법으로 만들어서 이 뜨거운 물에 타서 먹는다. 그러니까 가루를 타서 먹는다. 잼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한다. 가루를 꿀에 이렇게 재워서 한다. 그러니까 음료를 언제든지 쉽게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했다는 거죠. 이게 보면은 오미갈수 이제 금방 먹었던 그 재료 두 가지 꿀까지 하면 세 가지죠. 이 그 여기에 유락 쪽에 보면은 이게 야구르트예요. 제가 이제 여기에 맞춰가지고 야구르트를 만들어가지고 이 그 방법대로 이렇게 했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연유 만드는 방법 또 이렇게 야구르트 만드는 방법이 또 몇 가지 더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은 아마 몇 가지를 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정과류는 이 정과는 이렇게 과일을 졸이는 걸 졸여 설탕이나 꿀에 졸이는 걸 정과라 하는데 수정과는 물이 국물이 있는 거. 쉽게 이렇게 비근한 예로 복숭아 통조림 생각하시면은 복숭아 수정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배수정과 이 복숭아 수정과 보면은 검정색이 뭐예요? 후추죠. 이 후추는 이 당시에는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귀하고 뭐 비쌀 때는 은값하고 같다고 할 정도로 귀한 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저런 배수정과 이렇게 할 때 후추를 왜 넣었을까 하는데 귀한 거예요. 그리고 저걸 넣었을 때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리고 수박 수정과 같은 경우는 여기에 약재 가루를 넣어가지고 그 전주에서 오신 그 선생님도 이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계속 이 강의를 듣고 있었거든요. 한데 이걸 보면은 이게 생각보다 엄청 맛있어요. 그리고 약재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몸에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차게 해서 먹으라고 돼 있어. 우물에 담갔다가 시원하게. 오미자를 연근 같은 이렇게 하면 오미자 국물에다 많이 이렇게 담궈서 하는데 오미자는 첫째 색깔이 예쁘고 맛도 여러 가지 다양하고 단 꿀맛 꿀이나 설탕만 넣으면은 맛은 그냥 끝나는 그게 오미자거든요.
근데 요즘은 국산 어미자 굉장히 비싸죠. 근데 색깔이 너무 이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근을 녹두 가루로 해서 전분으로 이렇게 빚어가지고 식사 대용으로도 충분할 수 있을 정도로. 미숫가루 종류도 하는데 번데기 만드는 뭐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거는 조금 간략하게 하는데 번데기가 날 정도로 이렇게 도움에다가 이렇게 또 뭐 파묻어 두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하고 완두 미수도 굉장히 색깔이 예쁘고 맛도 좋습니다. 과일도 아주 얇게 썰어가지고 햇볕에 말렸다가 가루를 내가지고 하는데 요즘은 이렇게 가루가 나와요. 보면은 국분자도 이렇게 이제 말려가지고 미숫가루처럼 말렸다가 타서 먹으라는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 이렇게 끝났는데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또 새로 분류를 하고 했는데요. 이걸 그냥 둔다면은 정말로 이 박제화된 전통문화밖에 안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약간은 쉽고 변형된 것들을 이제 전달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 현대인들의 맞는 시각과 인식에 맞게 또 이제 약간은 한 발짝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한 발짝 나가서 젊은 사람들이나 하기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다가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재료 구입이 좀 쉽게 이렇게 좀 해야 되고 그리고 가정에 집에 있는 도구로 매주를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지금 오미가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품화도 잘하면 시켜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하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얼마나 우리 몸에 좋은데 이 건강과 양생을 위해서 정말로 이것들이 이바지하는데 나가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올바른 식생활 방향을 제시하는데 제가 좀 이렇게 또 한 걸음 나가기를 원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또 그대로 고수하는 분들은 좀 이게 뭐야 뭐 슈퍼에서 사서 먹으라면서 저는 좀 그런 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좀 저는 한문을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작업을 같이 했냐 죽하고 뭐 음청지류 또 다른 떡 이런 것들을 정재기 선생님하고 같이 했는데 저는 한문을 잘 모르는데 음식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저는 한일자 날일자까지 전자 사전 5편 이렇게 두꺼운 거 두고 한 개에 열 몇 개씩 전부 다 하나하나 다 써가지고 정말로 무식할 정도로 미련하게 이거를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해석을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한문학자도 아니고 학자 쪽은 아니지만은 음식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보는 시각이 조금 또 다른 것도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학자 쪽으로 한 발 약간 발가락 하나 이렇게 넣는 이제 그런 이제 현상입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또 그렇게 나다 보니까 이렇게 귀한 곳에서 강의를 또 하게 돼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면 하시고 예. 물이 어쨌든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 요즘 이제 저희 도시에서는 탄소를 끓여야 되나 아니면 수돗물을 끓여서 식품을 끓여야 되나 지금 거기에 대한 고민 엄청 많이 해요. 한 20, 30년 전에 누가 제주도에서 공수에서 이렇게 어느 회장님이 했다고 해서 신문에 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렇게 맞아보면 참 힘들잖아요. 근데 아리수를 수돗물을 뿌려서 쓰면은 생각보다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또 태어나기를 조금 그 이렇게 맛을 좀 잘 아는 입으로 태어나게 돼가지고 전부 다 물을 전부 다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를 우릴 때 좋은 생수가 있고 밥을 할 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장수한다는 생각은 좀 안 하는 편입니다. 슈퍼에서 사 먹으라 사람이잖아 제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마음이 편하게 물을 먹으면은 뭐 독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물, 그리고 에비앙 뭐 프랑스 이런 그거는 그 우리가 경수 연수 하잖아요. 그쪽 그거는 경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차나 이런 걸 할 때는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심층 이렇게 뭐 또 뭐 바다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먹어보면은 맛이, 안 그래도 우리 조 교수님이 좋은 거랑 사왔는데 보니까 떫은 맛이 나는데 몸이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분, 성질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데 쓰느냐에 따라서 또, 근데 우리나라 물 자체가 사실은 연수입니다. 연수고, 그거를 끓였다가 식혀가지고 먹고, 그리고 또 산소가 이렇게 좀 떴는 지 오래 안 된 거는 산소가 좀 한데, 이걸 물을 위에서 이렇게 왜 중국 여행을 해보면 차 같은 데 하면 막 고개를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게 멋있기도 하지만요, 이게 위에 보잖아요. 여기에서 산소가 같이 들어와서 더 맛있는 물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우유는 이렇게 날짜를 보는데 물 살 때는 날짜 안 보잖아요. 세일할 때 그럴 때 그 보면은 담은 지가 오래되면은 산소가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은 좀 나은 것. 그래서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저는 좀 그런 뭐 굉장히 까다롭게 먹을 것 같은 한데 구분은 다 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매일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좀 저는 하는데 아마 여기 강의 오신 분들은 또 안 그런 분들이 훨씬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해서 좀 마음 편한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썩 나쁜 게 많지 않고 그렇죠. 돈 많으면 한살림이나 이런 데 가서 사 먹는 게 더 좋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친구가 많아서 그렇게 안 하고 있는 편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